여러분들께 새로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핑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요거 이 화분에 있는 녀석들 뽑아낼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 귀엽다형님이 제 키핑장에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셔가지고 이 화분을 찾아. 아, 이 화분 이제 여러분들 막 이거 이제 막 그거 찾는 거 아니야? 인터넷에 어디 행복한 코끌에서 제가 이거 찾 영상을 찾아보니까 1년 전에 블룸, 페어리 블루밍 그 시리즈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이거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화분이 매니아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 갖고 우리 이제 귀엽다 형님이 가져가시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역주행 화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자자자자자자자. 오, 관수 뿌리도 잘 났고. 여기 어떤 흙에다 신겨놨는지 잘 모르겠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일단은 닌 나와서 딴 데 잠깐 가 있어. 여기다가 잠깐 넣어놓고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미니 당인이라고 하는 아가인데 얘 참 그렇게 예쁘지 않게 저는 당인, 호빗 당인 다 별로더라고요. 잘 못 키워. 요것도 갖고 그 키핑장에 지금 여기에 심겨져 있는 애들이 썩 예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초보다육맘 시절부터 이렇게 키웠던 애들이 대부분 다 이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왕초보 때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 너도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들어가 있어. 귀엽다형님께서 이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니까 백분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니까 거기에 딱 맞는 화분 사이즈 다육이들 이렇게 그 화분이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마다 이 빵빠래거든요. 야 너는 내가 조금 빼줘야 되는데 했었는데 자 요번 기회에 나옵니다. 근데 화분이 이게 세트 구성으로 색감이 맞춰져야 되는데 색이 똑같은 핑크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산호색? 요게 화분이 세 개나 되네. 왜 근데 꼭 여섯 개가 있어야 돼? 다음에 그래야 딱 여섯 개를 사면 네. 두 줄 딱 맞아요. 아, 두 뭐야 몇 줄 맞지? 두 줄? 네 줄이 안 되니까 두 줄만 맞아. 이게 우리 귀엽다형님이 의외로 다육이 키운 구력이 좀 오래되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 제가 이따 또 인터뷰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우리 귀엽다형님 채널 많이 가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가셔서 시청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하던데 누가 뭐를 어떻게 표현하시던데 뭐 입장료냈다고 표현하시던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돈 내는 거 아닌데 그냥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는 거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왜 이제 힘이 되냐면 이게 영상 노출의 빈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 이게 뭐야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상에 많이 노출돼 그냥 좋은 영상이야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많이 노출시켜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마루닐. 요것도 초보다육맘 시절부터 제가 키웠던 거라서 여기에서 이 녀석 분갈이 안 해준 지 꽤 됐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진짜 화분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말캉말캉 하다가 다시 그거 하다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제가 여기다가 얘는 최근에 분갈이를 했나? 아닌가? 마른힐 너도 나와. 쭉쭉 어디야? 전라남도 저는 전남 광주인 줄 알았다. 장성이었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잘 컸죠? 저는 이 보세요. 화분이 이렇게 자 요거는 수입 화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화분에서 판 거 다 보셨죠? 뿌리가 얼마만큼 지금 잘 내리고 잘 크는지 이게 그래서 요 뿌리가 화분 안에 다 가라앉아 있었고 다 이제 내려가고 여기 물구멍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데 이 물구멍에 약간의 수분이 더 있잖아요. 여기에 뿌리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내려가 있어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물구멍 이렇게 이 정도 있는 거 괜찮습니다. 갖고 오히려 저기에 있는 이걸 이렇게 뿌리를 지금 뽑아낼 참이라니까. 이렇게 제가 세척까지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깨끗하게 세척을 좀 해가지고 우리 귀엽다형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버리고 아니 이게 짝꿍이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제 키핑장에서 계속 요거를 찾고 있어. 저도 안 쓴 화분이 있으면 이 화분을 원하시니까
안 쓴 화분이 있으면 챙겨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없어. 갖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몇 개? 둘레 딱 여섯 개인데 색상이 똑같은 애가 세 개. 얘는 블루밍 페어리라고 해가지고 유약이 약간 달라졌죠. 이때는 무광 유약이었는데 여기는 살짝 반짝거리는 유약이 이 광이나. 요 시리즈만 내가 분명히 어디 있을 건데 이걸 못 찾아드리네. 자, 이렇게 페어리 이 시리즈 화분을 제가 선물로 이 제가 진짜 거한 선물 받았어요. 정말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요렇게 중고 화분을 제가 선물로 드리게 되네. 자, 이번 시간 우리 귀엽다형님께 드릴 만한 요 선물 요거 지금 여기 안에 숙제되어 있던 다육들 뽑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제가 얼른 좀 수돗물로 씻어가지고 이거 챙겨서 줘야 되겠어요. 저 귀엽다형님한테 받은 나 이거 좀 다 어차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이게 딱 풀었을 때 제가 봤는데 요거는 우리 귀엽다형님 선물한 건데 요거는 뭐야 너 이름 아니야 천만이 이게 천만원 하나에 처음에 나왔을 때 천만원 그래서 천만이금이래. 요거는 안동먼디 금은 이게 되게 비싼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안동먼디 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너희는 뭐야? 아메스트로 금. 아이고 잘 다네. 요거는 마리아 금처라. 우리 그 귀엽다님이 별명이 반반이라고 지어줬대. 반은 금, 반은 생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녀석들 어때요? 자, 많이 웃자랐죠. 맞아요. 이건 웃자란 거예요. 이건 얘는 좀만 더 늦었으면 얘도 이렇게 생장 좀 올라왔을 거거든요. 자, 요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햇볕 바로 담으면 얘네들 다 화상 입을 거거든요. 일단은 테이블 아래쪽에다가 제가 조금 케어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천천히 올릴 거거든요. 보통 베란다에서 햇볕이 부족한 곳에서 크던 다육들이 이런 현상들 나타내요. 자, 로켓처럼 아래 또 파랑새 치마 입듯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최대한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뒤로 이렇게 도장이 됐다가 그래도 햇볕이 부족하니까 생장점을 올려가지고 햇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목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완전 지금 연들연들하죠. 여기서 그래서 적심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봐줘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단단해지면서 다시 또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뭐요? 이것도 이거 더 찾아 더 찾아 더 찾아가지고 딱 두 개면 돼요. 두 개면 돼요? 아니 너무 계획적인 게 얘는 여섯 개여야 되고요. 얘는 두 개여야 돼요. 아니 그냥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가 다 정해져 있나 봐. 대단해. 저는 그런 계획 없이 막 그러니까 이런 계획 없이 막 들여서 지금 이 꼴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귀엽다형님은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 요거는 제 거 아픈 아리에. 지난주에 제가 이거 무름아가지고 뽑아놓고 갔는데 꾸덕꾸덕해졌습니다. 그래서 녀석들은요 제가 이제 또 케어를 하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크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